신호위반으로 딱지 먹었습니다. 신호위반과 지시위반이 아니고요. 신호위반 또는 지시위반이라 되어 있습니다. 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항상 도로교통법 5조 신호 또는 지시위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팬입니다. 평소에 잘 구독하고 있는데요. 배달 중에 정지신호에 우회전했어요. 근데 스티커 받았습니다. 오토바이예요. 신호위반 벌점 15점이죠. 그리고 범칙금, 벌금에는 범칙금입니다. 네, 벌점 15점에 범칙금 4만 원 받았는데요. 억울합니다. 오토바이는 4만 원, 승용차는 6만 원, 승합차는 7만 원입니다. 변호사님, 제가 뭘 잘못했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예. 그러면 영상 보시겠습니다. 보시죠. 좌회전 신호예요. 그래서 좌회전만 할수 있고 빨간불이죠. 그리고 횡단보도는 보행자 신호도 빨간불이고요. 여기서 우회전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회전해서 가네요. 경찰차가 있었네요. 어이구, 경찰차 유턴하다 멈췄어요. 그리고 옵니다. 와서 예. 참. 한번 더 보세요. 여기서, 네, 우회전. 우회전 했다고 하세요. 근데 우회전 더 가네요, 더 가요. 경찰차가, 이걸 또 봤네요. 예. 네. 저기서 넘어오는 것도 신호위반에 해당돼서요. 근데, 변호사님, 저는 우회전한 건데요. 그래서 제가, 우회전으로 들어갔다가, 그 인도 옆에 있는 공터로 지나다가 단속된 건가요? 오토바이가 어디로 어떻게 가려고 하는 건지 그림 그려주세요. 근데 아직까지 안 올라왔습니다. 여기서요, 일리 들어갔으면 이건 단속 안 해요. 이건 그냥 우회전이에요. 보세요. 빨간불에 멈춰야 되죠? 그리고 좌회전 신호가 들어와 있으니까 횡단보도는 보행자 신호 빨간불이겠죠? 그럴 때왜 갓길로 왔느냐? 보통 이 갓길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예. 길 오른쪽 구역. 왜 갓길로 왔느냐? 그러나 그냥 우회전해서 여기서 여기 들어갔으면은 문제 안 삼아요. 그리고 오토바이가 옆으로 온 것까지 문제 안 삼잖아요. 사고 안 나면요. 물론 한 차로 하나씩 가야 되는데 왜 오토바이가 이쪽으로 왔냐. 여기 자전거 놓을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서 사고 나면 그게 문제는 되죠. 근데 사고 안 나면은 굳이 단속은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우회전은 이게 우회전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려고 그랬다 그러면 그것은 실질적인 신호위반이죠. 자, 여기서 여기로 배달 왔으면은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인도를 통해서, 인도는 안 갔네, 다행히. 인도는 안 가고 인도 옆에 공터를 지나서. 네. 저기서 넘어오면 신호위반에 해당되세요. 그렇습니다. 가지 말아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신호위반했잖아요. 이건 경찰 단속이 제대로 잘한 걸로 보여집니다. 가끔 보면 옆에 휴게소로 들어가는 척 하면서 슉, 옆에 주유소로 지나가는 척 하면 슉, 여기 그 신호등 있는 교차로 그 옆에 주유소나 또는 휴게소 골리 슉 가는 경우 있어요. 그 신호위반이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오른쪽 공터를 지나서 다시 들어오려고 그랬다면 그건 우회전이 아니죠. 우회전은 우회전에서 갔어야죠. 그 골목으로 들어가든가 아니면 거기 공터 있는데 거기에 배달을 온다든가 그게 우회전이죠. 근데 실제 이렇게 해서 다시 인도로 계속 가려고 그랬든 아니면은 또 아스팔트 다시 들어오려고 그랬든 그거는 신호위반 맞습니다. 이분 뭐라고 그러지 마세요. 이분께서 팬입니다, 변호사님. 구독 잘하고 있고요. 우회전했다가 스티커 받았습니다. 이거는 우회전이고 앞으로 가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단속된 겁니다. 제가 뭘 잘못했는지 스톱했어야 돼요. 정지선에. 거기 지나쳐서 쭉 우회전은 가능하지만 앞으로 갔기 때문에. 저기 넘어온 거고 신호위반입니다. 경찰관이
제대로 잘 얘기를 했습니다. 이분, 그거는 신호위반 아닌 줄 알고 아스팔트로 간 게 아니니까 그래서 질문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운전자분에게 뭐라 그러지 마시고요. 이런 행태가 저 오토바이뿐만 아니라 승용차들도 이런 경우 많아요. 예, 승용차들 인도에서 이렇게 막 오는 경우도 제법 있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신호는 지켜야 됩니다. 어디에? 정지선에 멈춰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 신호까지 기다려야 됩니다.